이 빵을 먹는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길상 공덕회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뭐 군부대라든지 찾아가는 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종교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남녀차별 모든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개방된 아주 그런 단체로서요. 어디든 어려움이 있는 곳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돕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운 식사를 해결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빵이라도 좀 구워서 나눠주자. 그래 이 빵꿈틀을 생각하게 됐고 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고 나서 상당히 그 반응이 뜨겁고요. 지역사회에서 아주 그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빵 기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기술을 배울 때도 마땅치 않고 그 선생님들 초빙에다가 배우기도 하고 많은 실패도 해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숙달되고 우리 봉사자들이 굉장히 잘 구워내고 해서 아주 칭찬을 맛있다고 칭찬을 듣고 있는데 이 빵을 먹는 모든 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참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삶의 그 희망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지금 한 거의 6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공덕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는 한 4년 됐거든요. 점차 이것을 더 안정된 조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더 외연을 확장하는 그래서 우리의 보살핌을 널리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공덕회가 이 사회 어둡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사상이 보살 사상이 있습니다. 보살 사상은 자리 리타 정신이죠. 이타를 강조하는데 그 이타는 뭐예요? 남을 돕는 것입니다. 남을 돕고 남이 잘 되면 곧 그게 자신이 잘 되는 자리 리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자님들은 모두 우리 보살 사상을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절에 오시면 다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이 모두 보살이기 때문에 다 머무는 사찰 어디든
가서 이 자비를 실천하고 이타를 실천하고 자리를 실천하는 이런 그 훌륭한 사상을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상 공덕회 빵 맛있게 드세요.